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이렇게 서로 마주선 것은 1948년 분단 이후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막말에 가까운 공격적 발언을 주고받던 사이라 더 놀라운데요. 첫 만남의 순간 두 정상의 손짓과 표정에서부터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조심하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첫 만남을 앞두고 북미 정상은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후 예정된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담장 양쪽에서 마주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처음 마주서 나눈 악수에서는 묘한 어색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때 김 위원장이 먼저 "Nice to meet you, Mr. President"라며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위원장은 스위스 유학파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차례 김 위원장의 팔을 만졌지만 익히 알려진 공격적 악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기념 촬영까지 상기된 표정이 역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리드로 단독 회담장을 향하면서부터 두 정상은 미소를 띠기도 했습니다. 환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긴장된 분위기를 풀면서도 상호 예의를 표하기 위해 동작 하나하나 신경 쓰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왼쪽 팔꿈치를 의자에 걸치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몸을 기울여 앉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는 동안에는 두 손을 깍지껴 배 위로 올렸습니다. 통역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들은 후에는 함박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등을 기대지 않고 다소 앞으로 나와 앉아 김 위원장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하자 정말 맞는 말이라며 즉각 공감을 표하고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